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오랜만에 또 치킨 먹방인데, 오늘의 치킨은 BHC 핫 프라이드래요. 근데 처음 시켜봐요. 이게 처음 시켜봤는데 생긴 건 똑같은데, 프라이드랑 색깔이 조금 좀 빨갛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왜 먹게 됐냐면 선영이가 이게 제일 맛있대, 후라이드 중에.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먹게 되는 건데,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매운 거잘못 먹는데, 엄청 매우면 좀 불안하긴 한데, 먹어보자. 그렇게 엄청 막 매운맛은 아니다. 매콤도 아닌데? 그냥 조금? 이거 소스는 그냥 양념치킨 소스예요. 1인만 하신가요? 맵긴 매운데 안 매운 건 아니죠? 그렇게 막 매운 것도 아니야. 그냥 그 핫이 매운 핫이 아니라 뜨거운 핫이라고? 뜨겁긴 엄청 뜨거워. 근데 매콤한 맛은 있어요. 나 입술 빨개졌어? 맛있다. 개인적으로 이거보단 다른 쪽이 더 맛있는 것 같아. 다른 치킨. 근데 여기도 맛있긴 맛있어. 여기 진짜 핫이 너무 뜨거워. 여기 핫이 너무 뜨거워서 죽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바삭함은 많이 느껴진다. 둘다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먹다 보니까 조금 매워지는 것 같긴 한데, 많이 맵진 않아요. 내가 BHC 자체에서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치킨을. 원래 BHC 치킨이 뜨겁기로 유명해요? 아, 그래? 여기 엄청 뜨겁더라. 뜨거워. 내 치킨을 불어 먹어야 되나?
처음인데? 아니야, 불어먹기 좀 아까워. 뜨겁게 먹을래. 맛있다. 안전하게 착지했습니다, 여러분. 떨어진 거 안전하게 착지했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콧바람 소리가 나요? 아, 그래? 캡사이신 매워서 안 돼. 나 매운 거 잘 못 먹어. 지금도 맛있게 이렇게 먹은 거여서. 아, 맛있어. 해풀닭 영상 보면 그것도 잘 못 먹어요. 억지로 먹은 거지. 나름의 벌칙이니까. 근데 벌칙할 만했어. 먹기 힘들었어. 오구오구 맛있어요. 천천히 호호 불어먹어요. 콜라도 한잔하고. 아, 감사합니다 후원. 천천히 호호? 빠르게 호호 불어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다 이게 날개야? 좀 봐봐. 날개 하나, 날개 둘, 크기가 비슷해요. 어느 부위일까요? 날개일까요? 제일 큰데? 맛있는데요? 먹을만한데? 일단은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저는 후라이드를 좋아하는데 후라이드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후라이드를 양념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해요. 양념치킨보다 그냥 후라이드를 양념에 찍어 먹는 것 자체를 좋아해. 근데 이거는 양념에 잘 안 찍게 되는 것 같아. 안 찍어 먹어도 약간 매콤한 맛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좋은데요? 인스타그램 왜 활동 안 하냐고요? 올릴 거 없어. 신라면도 원래 더 어렸을 땐 잘 못 먹었어요. 너무 매워서. 크고 나서 그나마 좀 더 잘 먹는데 나 신라면도 어릴 때 매워 잘 못 먹었어. 다음에 옛날 통닭? 옛날 통닭은 다 좋은데 발라먹기가 귀찮아서. 신라면은 맛 자체가 덜 매워진 것 같다고? 설마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던 건가? 내 입맛이 변한 게 아니라? 치킨은 근데 콜라야. 치킨은 우유 먹을 순 없잖아. 근데
맞아, 나 매운 거 계속 먹잖아, 그래서. 어느 부위를 가장 좋아하세요? 크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닌데, 닭다리를 제일 좋아해요. 매워서 콜라를 너무 많이 마셨는데? 다리를 먹는 법을 누구한테 배웠더라? 누나 방송에서 봤나? 이렇게 해서 이거를 까먹었다. 너무 오래됐어. 떨려요. 그냥 떠는 거예요. 아니, 있잖아. 내가 죽을 정도로 매운 건 아니야. 엄청 매운 건 아니거든? 엄청 매운 건 아니야. 막 불닭볶음면처럼 매운 건 아닌데, 막 아리고 그런 거 아닌데, 왜 이러지? 신경 쓰게 매운맛? 아니 진짜 아니 별 진짜 별로 안 매워. 별로 안 매운데? 아니 되게 매워 보이죠? 아니 되게 매워 보이는데 별로 안 매워요. 진짜로 별로 안 매워요. 언행 부리찌라고 하는데 아니 진짜 얘가 행동이 좀 맵게 보이는 것도 있는데 진짜 별로 안 맵거든? 별로 안 매운데 이상하다. 아, 계속 먹잖아. 안 매우면 안 먹지. 아니요. 무슨 느낌이냐면 원래 매운 걸 먹으면 이 매운 게 입안에 없어도 맵잖아요, 입이. 근데 얘를 입에 넣어. 약간 매워. 약간 매. 많이 매운 것도 아니야. 약간 맵고 삼켜. 안 매워. 근데 그렇게 맵게 느껴지게 하고 있지, 내가 행동을? 왜안 매운냐? 그럼 매운 거라고? 아니야, 별로 안 매워. 많이 안 매워요, 진짜로. 진짠데? 별로 안 매운데? 습습해서 매워 보여요. 아닌데, 안 매운데. 이제 안 뜨거워.
뜨거운 시기는 지났어. 근데 결론은 선행이가 추천해 준건내 입맛에 별로 안 맞는 걸로. 선행이 내가 이걸 매운 걸잘 먹어. 나쁘지 않다면서요. 아니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엄청 좋지도. 맛있다. 나쁘진 않아요. 손가락이 왜 이렇게 끈적끈적하지? 이제 선행이가 추천한 거안 먹냐고요? 모르죠. 아니, 먹방 한다고 하니까 멤버 애들이 추천을 많이 해주더라고. 이거 먹어보라고, 저거 먹어보라고. 멤버 애들이 추천해준 거 많이 먹어보려고요. 둥꼬청이 추천해주는 거 먹어보라고요. 둥꼬청이 진짜 짜장면을 진짜 좋아해요. 짜장면 추천할 것 같은데. 아니야, 뜨거웠어. 그래. 내가 스파스파 하는 이유는 매워서가 아니야, 뜨거워서야. 뜨거워도 스파스파 하잖아. 난 뜨거워서 스파스파 하고 있던 거였어. 이제 알겠어. 난 뜨거워서 그랬어. 매워서 그런 게 아니야. 맵긴 맵죠. 안 맵진 않은데 엄청 맵진 않아 진짜로. 그 불닭볶음면 같은 매운맛이 아니에요. 양념도 아니고 후라이드인데 이런 맛을 낼수 있구나. 젓가락질은 제가 녹화할 때마다 얘기를 해야 될것 같지만 손가락이 안 굽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화상을 입어서 손가락이 안 굽어요. 매운맛 강조 1부터 10까지? 내가 먹어본 매운맛 중에 제일 매운 거는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는 불족발 또는 불닭발이거든요? 그걸 10으로 둘게요. 그걸 10으로 두고, 불닭볶음면이 그러면 한 7, 8이야, 7, 8. 7, 8쯤 되고, 이거는 3, 4? 3, 4? 2도 할것 같아. 2, 3, 4? 그 정도밖에 안 해요. 진짜 안 매운데? 대망남도 아니고 무슨 별점이야? 아 이거 케미 좌우반전이라 현저하게 오른손입니다. 오? 언제 묻었대? 내 먹방할 때 물티슈를 놔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도 모르게 묻어있어 항상. 묻을 이유가 없는데? 근데 이거 살결이 되게 잘 찢어진다. 되게 신기하다.
저 어릴 때부터 무치고 먹는 거는 짱이었어요. 제가 캠 영상에 보면 제가 캠이든 어디든 간에 밝은색 옷을 안 입어요. 왜 그러냐면 뭐나 외국 친구가 나보고 아시안 해리포터 같다는데? 아니 왜 그러냐면 저 밝은색 옷을 입잖아요. 그럼 묻은 게 티나요. 검정색 옷을 입잖아요. 검정색 옷을 입으면 묻은 게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어두운 계열을 많이 입어요. 어쨌든 묻은 거잖아요. 티만 안 나면 돼요. 내가 밝은색 옷을 입은 날에는 가방을 꼭 메거든요. 가방을 왜 메냐면 그 가방 안에 검은색 티를 하나 꼭 넣어가. 왜냐? 거의 10번 중에 8번은 갈아입어요. 검정 티로 묻어가지고. 나름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나도 내가 묻힐 거란 걸 알아. 그럴 바에 앞치마를 입어야죠. 먹을 때만 입으면 다 앞치마를 입겠는데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이상한 거에 묻어 있는 경우가 있어. 뭐안 먹었거든? 뭐안 먹었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왔더니 뭐 여기 팔에 막 검정색이 묻어 있어. 나도 몰라요. 언제 묻었고 왜 묻은 건지. 맞아요. 저 어디 잘 기대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오래 못써 있다 보니까 기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하나만 더 먹을까요? 조그만한 걸로? 이거 되게 선행이 왔네. 선행아 시켜 먹으란 걸 시켜 먹었어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약간 맵다. 엄청 안 맵, 엄청 맵진 않은데. 약간 맵다. 되게 바삭할 것 같아. 어때? 아니, 이거 뭔데? 언제 갔어? 먹을 만한데 많이 좋아하는 맛은 아니야. 취향 존중해줘. 맛있어 그래도. 근데 나 궁금해. 그러니까 너는 먹자. 너가 자주 먹잖아. 그러니까 궁금한 게 먹다 보면 매워지니? 처음 먹을 때 진짜 안 매웠거든?
근데 약간 매워졌어. 이게 그런 맛으로 먹는 거야? 한약으로 잘 뺐거든? 저의 다이어트 비결은 한약입니다. 먹다 보면 매워. 맞네. 먹다 보면 맵다고 하네, 선행이도. 그런 느낌이었네. 거봐. 핫프라이드니까? 괜히 핫이 아니지. 난 치킨 손으로 먹는 게 별로야. 뭐 저번에 너도 파다 그 뭐냐 젓가락으로 먹던만. 자기도 젓가락으로 먹으면서. 파장은 원래 젓가락으로 먹어? 그런가? 왜 파래요? 여기 파를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콜 이렇게 딱 집어 이 돌돌 말아서 딱 먹으면 되지. 소스 묻잖아. 물티슈 닦으면 되지. 야, 치킨 이것도 기름 묻어. 왜안 다치지? 내용물 줄었는데 왜안 다치냐? 잘 먹었습니다. 아, 다못 먹어요. 요즘 치킨 하나를 다못 먹어서. 다못 먹습니다. 선혜가 추천해서 고마워. 잘 먹었어. 보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야. 아, 이 얘기는 생각으로만 했어야 했는데 내보냈네. 잘 먹었습니다. 안녕.